다른 대선보다 이번 대선이 좀 더 좀 긴장감이 매우 높았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. 네. 선생님께서도 이제 미리 이제 예언을 해주신 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대통령이 된 후 현재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. 행보는 좀 어떨까요? 미래를 좀 점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구군이지만 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구군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우리가 이거 힘들잖아.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다고 해서 바로 뭐가 갔다 그냥 뚜렷하게 그냥 일어 쓰고 이러는 건 아니야. 근데 요 저기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이거 힘들게 어렵게 이 자리에 갔다 이어 올라선 만큼 더 열심히 대통령이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우리나라를 발전을 시키지 않을까. 근데 지금은 힘든 이런 시기고 그래도 좀 뭐 더 나아지고 그런다고 보면은 그래도 내년서부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이 과정이잖아. 이제 정리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이것이 그래도 좀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이런 것은 한 1, 2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. 보고 올해까지는 이제 많이 또 여론이 뭐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냥 좀 복잡하잖아. 안정권이 안 됐잖아. 안정권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양반대로 이 나름대로 잘 하려고 계획은 잘 세우고 이제 이러는데 뭐 첫 번에 이제 공식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 둘 잘 지켜 나가시면 되는데 또 이 계정에 또 저기다 하면 좀 늘어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면도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뭐 잘 하시리라 또 이 믿는 것이 맞는 거고 국민으로서.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우리 정치권을 잡았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갖다 막 일어나는 건 아니야. 그 중간에 이제 반대파도 있어서 또 자꾸 이제 치고 들어올 면도 있고 어떻게 이거를 잘 적응해 나가시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고 첫째는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계획했으면 그 길대로 갖다 잘 짜임새를 해갖고 또 이 좋은 저 인재들이 또 많잖아. 다른 데 눈을 한 눈을 팔지 말고 이 정치적으로 모든 거로 뭐 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였으니까 국민들을 바라보고 그런 애로사항을 잘 추진하셔갖고 해나가면 그래도 한 2년 뒤에는 그래도 모든 게 갖다 체계를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. 이거보다 더 힘들지는 않겠지. 지금 엄청 힘들어. 올해는 진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되나.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라는 게 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구군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잘 이끌어 나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내년서부터가 좀 그래도 피지 올해는 그렇게 적이진 않아. 내년 하반기서부터가 그래도 이제 이 계획대로 하나 둘 시행해 나가면서 잘 이뤄 나갈 것 같아. 워낙 지금 같이 힘든 적 있잖아. 온 세계가 힘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국 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때보다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좀 지지하고 해서 모든 외교관도 이런 것도 이제 잘 성립이 되고 또 아무리 갖다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. 주위 사람이잖아. 밑에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이 정치 싸움이고 뭐고 그냥 막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지 말고 이제는 똘똘 뭉쳐갖고 자기 욕심들만 안 차리고 하면은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이 자기 욕심들이 생기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.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열심을 가져갖고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가 뭐 모든 게 안정원이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. 내년 하반기 가야 그래도 그때서부터는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. 어쨌든 간에 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주위 사람들도 잘 받들어주고 그래야지 되겠지. 그치?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좀 긍정적인
그런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? 변화를 해볼 수도 있지. 잘 하시겠지 뭐. 너무 색안경 끼고 또 보면은 또 그렇잖아.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줘야지 되는 것이고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힘들었던 이 역경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청학만신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